이제 방송 보실 때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요 우리 가수분들 활동할 수 있는 내역을 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응원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네 바라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3부 이번 무대는요. 네. 이분도 대한예술협회 멋쟁이에요. 이번에 또 2집 앨범이 나왔어요. 자켓 사진도 너무 멋지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울산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정경환 씨가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낙동강 700리라는 곡으로 이미 공중파뿐만 아니라 전국 무대를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정경환 씨가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낙동강 700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올려주세요. 700리 가수 정경환입니다. 예, 울산에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우리 관객들이 너무 많아서 좋습니다. 아까 오니까 한 500명 됐는데 이제 막 1000명으로 늘어나니까 조금 있으면 2000명 늘어날 겁니다. 예, 울산 시대의 호응도 좋아서 내년에도 또 우리 울산에 와서 여러분들 만날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어서 제 신곡 추억이 날 울리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왔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앵콜 맞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환 씨 낙동강 700미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받고 있는데요. 오늘 울산 시민 여러분들 앞에 오니까 어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기분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또 신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요즘 많이 활동하고 계시죠? 예. 네. 이제 신곡도 타이틀곡이 뭔가요? 예, 신곡 제가 제 타이틀곡이 예, 꿈 같은 사랑, 그대를 못 잊는 것은, 그리고 좀 전에 했는 예, 추억이 나눠집니다. 이야. 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저도 기대가 돼요. 이 집까지 대박 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곡 저희가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청해 드릴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준비된 곡 예. 있으세요? 예, 이번에는 네. 예, 좀 신나는 곡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예, 달래강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앵콜 무대 이어집니다. 정경환 씨 앵콜곡. 자, 또 한 분 계시지요? 임명장 대한예술인협회 대구본부지회 네, 측이 총무부장님으로 정경환 네, 총무부장님 무대 위로 올라주시고요. 여러분은 따뜻한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임명장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무궁무한 네, 발전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한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 대한예술협회는요, 전국 각 지역에 지회를 두고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단체. 네, 여러분들 오늘 울산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해 주시고자 하는 임명장 마지막 한 분 발표하겠습니다.